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죠.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이끌고 계시는 김혜성 단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이 민간 악단으로 30년 네. 동안 이렇게 국악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연주를 하는 단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종뿐이더라고요. 네. 네, 어느새 30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뭐 이 오랜 시간 30년 동안 이 악단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간 네. 이 우리 악단 연주해온 활동상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마디로 네.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너무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1992년 12월에 그 현대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음악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 또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서 창단했는데요. 네. 현재 1800여회의 공연을 진행했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국악관현악 외에도 최초로 창작 국악 오페라 이도 세정을 제작하였고요.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창극 친절한 대시를 제작했는데요. 작년도에 경기 공연 예술 페스타 베스트 컬렉션 음악 부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네. 올해는 창작 국악 오페라 코미크라는 장르의 인당수의 우렁총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고요. 네. 완성작을 올 11월에 공연 예정입니다. 와, 이 공연 횟수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네. 단장님은 그 세종국악관현악단 창단 네. 멤버셨잖아요. 네, 그 단무장 그리고 또 부단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어찌 보면 연주자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끌고 계신 단장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네네. 그 누구보다도 연주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진짜 이해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아, 일을 뭘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연주자 출신이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무대를 만들어야 그들에게 정말 만족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대중을 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객이 만족하는 음악과 또 연주자가 만족하는 음악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연주자들을 위한 아카데믹한 공연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들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공연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창작산실의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죠. 네. 매년 그 새롭게 위촉을 해서 그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공연에 올리는 그런 음악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음악 프로젝트는 연주자들을 위한 올고지 연주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우리 단장님께서 연주자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분보다 연주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연주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종국악관현악단, 뭐 세종국악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 단체로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해마다 이 방방곡곡 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때 이 명단에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세종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저력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저희 연주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이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싶어 한들 저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단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단장님과 그 단원들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네. 또 우리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공로로 2020 네.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 리더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네. 또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상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였죠. 2020년이 다들 그렇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년 2020년도에 이제 그 비대면 공연이라는 것을 처음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라이브 송출 공연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객석 거리두기로 공연을 강행을 하면서 했던 단체가 또 유일하게 제일 처음 시작했던 단체도 또 저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전부터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네. 비대면 공연을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굉장히 여타의 국악 오케스트라에 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요. 네. 네, 그런 성과들을 보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단장님과 단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이 많은 분들에게 네.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특히나 네. 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또 네네. 중고등학교며 뭐 복지시설 순회 공연도 꾸준히 열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박호성 전 단장님과 함께 제가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창단했을 때 네. 역할을 잊지 말자고 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연주자들이 무대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맞아요. 보았기 때문에 네, 네. 그들을 위한 무대를 기획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더 좋은 곳에서 안정된 음악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다리가 되자.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역할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창단 이후에 제일 먼저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네. 전국의 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며 신나는 국악여행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 어려운 상황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단장님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국악은 뭐 다른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뭐 한두 해에서 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실 연주할 기회가 네. 많이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네. 또 이 뭐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전국의 조그마한 자치구에서도 하다못해 네. 구립 합창단은 다 운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국악단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시립, 도립 이런 악단들이 또 국악단이 많이 있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우리 세종국악관현악단의 그 역할, 그 위치가 참 중요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네네. 우리 초대 박호성 단장님이나 우리 김혜선 단장님과 그런 합심이 또 있었네요. 네네. 네, 진짜 우리 연주자를 위한 그리고 또 관객들을 위한 그런 악단인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또 감사합니다. 멋진 네. 공연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요 인천에서. 네, 인천에서 지금 이제 또 신춘 음악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원래는 1월 신년 음악회로 진행을 기획을 했었던 음악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남상현 선생님과 함께 멋진 무대를 기획을 했었던 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신춘으로 연기돼서 네. 3월 12일 다음 주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무대는 굉장히 또 아주 특별한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락커 김경호 씨와 또 함께 하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네. 그한 무대에서 전통과 현대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상희 선생님의 멋진 또 소리와 함께 락커 김경호 씨의 뭐 이렇게 비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살짝 네.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네, 이 공연은 대면 공연이죠? 네, 대면 공연입니다. 마찬가지로 객석 거리두기를 해가지고요, 한 네. 칸씩 끼어 앉아서 그렇게 공연이 진행됩니다. 우리 세종국악관현악단을 이끌고 계시는 김혜성 단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간 공연들 보니까 정말 횟수도 그렇지만 뭐 질과 양 모두 조화를 이루는 멋진 공연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멋진 악단을 이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짧게 앞으로 2021년 우리 악단의 계획 있다면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올해도 사실은 좀 많은 공연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정월 대보름 공연을 시작으로 첫 관객과 대면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신춘음악회를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4월 23일 국립극장 다루는극장에서 오작교 프로젝트, 5월 9일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효 콘서트, 와. 또 군포문화예술회관 해피 콘서트, 7월 예악당의 지속 연주. 그 외에 하반기에도 세종문화회관 오작교 프로젝트 2, 또 인당수의 우렁총각, 또 신나는 예술여행, 또 인문학 강좌를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6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문학 강좌, 명인 콘서트, 교육 사업으로는 국악 오케스트라 꿈의 학교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시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업들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진짜 2021년 그 어떤 해보다도 빛나는 그런 한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세종국악관현악단 세종국악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계시는 김혜성 단장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매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 이봉근의 소리, 세종국악관현악단 여러분의 공연 실황 음원으로 만나보면서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여 주은한,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경 조발 예비할지, 이날 간간 근야에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요 노숙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풍성이 오란 변할 줄 그 창대상 툭툭 때려 깃발 바라보니 청동 주자야 기각이 됐고 현문을 능가야 서복으로 하 우주 기폭박대 장동아지 그날이 추주가의 모양을 보듬하지 말아 바닥이 폭들여 지나치라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군에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님의 주도 후한을 면하리라 서서 전궁을 불러 군인군에 너의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물러가 제갈란을 만나거든 장단 붙지 말고 공명은 상투 잡고 들면 칼로 오불을 내는 쏴 희망이다 구하라 공명지대군이 제주난 영웅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 끔시 불망하라 전국을 말을 놓아 사면을 살펴보니 공경은 강도는